합금역에서 설명 더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어서 내가 말하는데 대한민국은 노동자가 없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길을 잃다가 보니까 노동자가 되어버린 거죠. 대한민국이 어떤 시대에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삼성기업그룹, 현대, 대우 뭐 이런 게 일어났죠. 일어날 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활동하려고 모였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 삼성가족이라 했습니다. 그때 노동자 없었어요. 일은 했는데 노동자가 없었다 이 말이죠. 대우가족. 대기업들이 전부 다 우리 가족들이라고 지금 품었습니다. 언제부터 노동자가 됐네? 가족들이 어째 노동자가 되노? 우리가 노동자가 무엇인지 이 좀 알아야 돼요. 노동자는 대가를 바라고 일한다.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노예는 어떻게 노예냐? 대가를 덜 주고도 채찍으로 일을 시키고 그 노동을 시키니까 그게 노예예요. 힘의 논리로. 그런데 지금은 힘의 논리에서 벗어났다고 하는데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게 노동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야 노동자가 안 나왔느냐? 삼성가족, 대우가족이 연구원들로 성장을 했어야죠. 우리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해갔어야 되는가, 이런 걸 뭘 놓쳤는가, 왜 지금 혼탁한가, 이 말을 하면 수준이 너무 낮은가, 이런 원리를 좀 알아야 되죠. 인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인성교육을 받아야 되는 나라입니다. 지식인이 그만큼 많다라는 나라는 인성교육까지 갈 때 완성하는 거예요. 이걸 못 받았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교육 문제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 되고, 우리 젊은이들이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고, 보람 있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 엄청난 경제가 일어납니다. 돈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게 보람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그런 경제예요. 우리는 비굴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국민을 만들 것 같으면 대통령 출마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시대. 우리가 젊은 사람을 지금 이 새로운 시대에 출연을 시킨다라는 것은 새로운 아젠다를 들고 나와야 된다. 그 아젠다 중에 정치는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아젠다로 놔야 됩니다. 뭐라 그러나? 지금은 공약이라 그래요. 공약. 공약이 아니고 요렇게 해야 된다라고 선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대신 홍정욱 씨가 만일에 젊은 이 사람이 대통령을 나온다면 지금 출마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출마는 하지 마라. 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은 이렇게 정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라. 대통령들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두 번째, 절대로 보복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내가 한마디 해줘라. 당신은 꼭 대통령 되려고 하지 말고 나라에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대한민국은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거를 내가 뜻을 하는 거를 세상에 내줘라. 누가 하면 어떠냐? 꼭 네가 해야 돼. 대한민국은 큰 정치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은 이런 걸 저런 걸 헐뜯고 싸우는 사람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국민한테 못난 모습을 보인다면 이 대한민국은 너무 국제사회에 창피해집니다. 누구든지 상대를 헐뜯지 말고 조그만 것이라도 대안을 내놓고 내가 대통령을 하지 못할지라도 필요한 것들을 내주는 사람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지
요러고 이런 것들을 한 페이지 탁 해가지고 홍종욱이 바라는 세상 이래가지고 하나 내주고 출마 소리는 하지를 마라 이 말이지. 그렇게 하고 세상이 필요한 아젠다를 자꾸 내주면 됩니다. 그러고 대한민국의 치값 잡는 거는 이렇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대광역시대. 왜? 대한민국은 앞으로 국제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광역시대로 지금 가야 된다. 뭐 이런 걸 아젠다를 던져준다든지 이제 대광역시대의 그림도 내준다든지 이런 걸 내주면 이렇게 하면은 집값 문제는 이제부터 해결된다. 대한민국이 건국할 때부터 작을 때부터 성장을 했는데 아직까지 수도 서울이 그만해. 그래갖고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바르게 펼쳐주는 그림을 그려준다. 뭐 이런 거. 대한민국은 통일해야 됩니다. 왜?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서 던져줘라. 누가 하든지 간에 많은 사람이 생각을 다시 하도록 이런 걸 내주어서 보니까 그걸 잘 써서 대통령이 누가 되면 좋고 만일에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서 홍정욱 씨를 대통령이 좀 났으면 너무 좋겠다. 국민의 바람이 있을 때는 그때 나서가지고 봉사해라. 대통령을 하려고 이게 욕심을 내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한 표 주십시오. 나를 찍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나중에 나왔고 또 이제 번호증이지만 1번 차에서 쇼를 하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 하면 안 돼요.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은 홍위 인간 지도자들을 키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세계에 대한민국이 어떤 일을 할까? 무슨 일을 할 때가 됐는가? 이런 거를 눈을 뜨는 사람이 돼야지. 국제 사업을 하면서 대한민국은 스스로 살아나가는. 국제사회를 이롭게 하면서 그런 활동 속에서 대한민국은 스스로 일어나는. 빛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사람. 이게 우리 젊은 사람 그런 시야를 열어야 돼. 그렇게 하면 우리 베이비 부모들과 어른들이 뒤에서 그분을 밀어서 아주 빛나게 만들어내야만 대한민국은 이제 살기 좋은 나라가 됩니다. 이제는 내가 갖추지 못했다면 양보하고 후배들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그렇게 해야지 대한민국이 빛나는 나라가 되고 살만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홍정욱 씨가 인재는 맞습니다만은 스승은 만났는가 그거는 물어봐야 돼. 지금 나와도 늦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지금 차별된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본다면 지금이라도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대통령 출마 안 하더라도 뭔가는 해야 돼. 출마를 안 할지라도. 왜? 인지도가 가진 사람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내놔야 돼. 이 대한민국이 지금 그러한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내가 대통령을 하고자 내놓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지금 세상에 다 드러납니다. 지금 언론이 그런 걸 기다리고 있어요.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을 기다리고 있다. 잘못하면 창피를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고 기다리고 있고 잘하면 이 사람을 빛나게 해줄 그러한 실력을 갖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오라는 거죠. 그게 지금 기다리는 언론들이에요. 이럴 때 진짜 나와서 나라 일을 내가 대통령을 하러 나오는 게 아니고 나라에 필요한 아젠다를 던져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안들을 좀 내놓는다면 인지도 가진 사람 말은 세상에 이것이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출마한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세상에 필요한 일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요렇게 한다면 젊은 사람 이 홍정욱이라는 사람은 그런 상도 가져왔고 기운도 가져왔고 대통령을 하면 해야 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서 지금의 이 사회가 혼탁하고 어려울 때 뭔가를 역할을 해야 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주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